도내 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IP가 1000개 이상 필요합니다. IP에 정점에 있는 회사가 결국 이라는 회사고요. 너무 이제 회로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컴퓨터로 이제 자동화 툴로 합니다. 그쪽에서 독점 제일 선점하고 있는 회사가 1등이고 2등이 이제 세계 회사가 거의 전 세계 대부분 EDA 툴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이 상위 업체들의 지위는 더욱더 강화되는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건데요. 왜냐면 AI를 가지고 AI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거죠. 방금 이제 뭐 NPU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좀 전문 용어로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오면은 GPU 대신 NPU가 많이 쓰일 것이다. 그런 말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NPU라는 거는 이제 커스텀 칩이고요. 이제 그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 GPU라는 거는 사실 범용 칩이에요. 범용 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거를 상정을 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NPU라는 거는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뇌를 쓰는 것처럼 이런 그 AI를 연산하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있는 회사들은 퓨리오사, 리벨리온 AI, 뭐 사피온 같은 회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나오는 퀄컴 같은 업체들도 이제 NPU 쪽에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업체들도 이제 충분히 NPU 같은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NPU 쪽은.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NPU가 점점 많아진다, 쓰이는 새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NPU를 만들기 위한 분명히 글로벌 밸류체인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다시 그냥 정리하는 느낌일 것 같기는 한데 좀 그림이랑 같이 좀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온디바이스 AI는 디바이스가 필요하죠. 이름 자체에 디바이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핸드폰, PC, 뭐 VR기기, 태블릿, 워치까지 만드는 애플이나 삼성 이런 기업들이 이제 디바이스를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안에 이제 반도체 NPU가 탑재가 되죠. 거기에 AI 반도체 칩이 탑재가 되는데 이거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들이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퀄컴도 있고 그다음에 애플도 만드는 게 가능할 거고 뭐 인텔이라든가 미디어텍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큰 상장사 중에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서를 만들 때 이제 반도체 IP 기업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ARM과 시놉시스, 카이덴스 이렇게 포함이 되고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기기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라고 보면은 이제 저희가 통역이나 번역 이게 실시간으로 뭐 경험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SLLM이 필요합니다. 네, 대표님도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SLLM은 LLM 기반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빨리 진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애플도 이제 SLLM을 만들겠지만 이미 디바이스와 NPU를 만드는 회사라서 이제 생태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SLLM 기업들을 따로 발라서 보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각각의 LLM 모델도 있고 SLLM 모델도 다 각기 다 따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서 이런 회사들이 다 같이 하나의 디바이스 안에 하나의 생태계를 꾸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고한 밸류체인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그 IP 업체들 약간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온디바이스 AI에서 IP가 중요하다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칩을 하나 설계할 때는요. 굉장히 많은 IP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해당 업체가 이 IP를 다 직접 설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만약에 칩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15% 정도는 직접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머지 한 85%는 가져와요. 어디서? 라이센스를 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IP가 ARM의 아키텍처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필요한 ISP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이거를 다 조합해서 만드는 게 칩인데 보통 우리 두뇌 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IP가 1000개 이상 필요합니다. 네, 1000개 이상 필요하고요. 그중에 이제 상당수는 라이센스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 IP의 정점에 있는 회사가 결국 ARM이라는 ARM이라는 회사고요. 지금 저전력 코어 기반 기술의 거의 90% 칩은 대부분 ARM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IP를 70년대는 이게 종이하고 이렇게 연필하고 이렇게 해서 다 설계도 그렸죠. 아, 진짜요? 반도체도? 네. 네. 그렇게 그렸는데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이제 회로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컴퓨터로 이제 자동화 툴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EDA 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동화 툴이 필요한데 그쪽에서 제일 선점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시놉시스라는 회사가 1등이고 2등이 이제 케이던스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3등이 멘토그래픽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지멘스에 인수됐어요. 그 세 개 회사가 거의 전 세계 대부분 EDA2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이 상위 업체들의 지위는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건데요. 왜냐면 데이터 많은 애가 이겨요. 가능해요. 왜냐면 선도체가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사람이 다 이런 솔루션을 만들었겠죠. EDA2도. 그런데 요즘에는 EDA 툴도요, 이게 머신러닝으로 다 해요.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AI를 가지고 AI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 장비업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랩리서치 같은 장비업체들은 자기들 장비 개발할 때 AI를 반드시 씁니다. 그 지금 R&D 비중이 10%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EDA 툴도 AI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모든 그 AI 관련된 밸류체인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데이터가 없으면 이게 그러니까 기존 후발 업체들이 치고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AI 시대, AI 혁명의 투자법은 어떻게 보면 선도 업체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 진입 장벽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고 기존에 그런 틀을 잘 닦았던 그런 업체들이 정말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래세 자산에서 나오는 이 온디바이스 글로벌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그 ETF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그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온디바이스 AI의 IP가 중요하고 그리고 원래 선두를 리드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리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타이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ETF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장할 때 비중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퀄컴과 ARM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 시노시스와 케이덴스 기업들의 비중이 그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MPO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한 70% 10%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온디바이스 AI 기술 자체가 이게 MPU가 없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퍼지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MPU라는 시장을 사실 ARM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노시스라든가 케이덴스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도 나름의 엄청 공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좋은 기술력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명한 기업들 위주로 많이 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MPU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70% 정도 담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사실 칩을 파운드리 업체 아니면은 이제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파운드리 업체 비중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거 더불어서 제가 앞에서 이 온디바이스 AI 생태계를 좀 설명을 드렸을 때 SLLM 모델도 필요하다. 이게 모델이 없으면은 저희가 뭐 통역 번역이나 뭐 더 나아가선 자율주행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SLLM 모델도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랑 그다음에 알파벳까지도 20%, 한 18에서 20% 정도 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이다 보니까 미국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네, 미국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 그다음 대부분의 LLM, SLLM을 만드는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인데 미국 비중이 한 85% 정도 되고요. 그거 말고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도 저희가 담고 있기 때문에 대만 비중이 한 10% 내외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 보면 또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약간 좀 그런 미국 투자 비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높은.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긴 네네. 하네요. 오늘 온디바이스 AI 투자 아이디어에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끝으로 이 온디바이스 AI 밸류체인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온디바이스 AI를 투자하면 이 6월에 나오는 이벤트가 되게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애플의 WWDC라는 이제 행사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향후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어떤 기술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기존의 모바일 칩셋이 아니라 PC용 칩셋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OS용 이제 칩인데 여기서 또 온디바이스 AI, AI PC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에서 어떤 그림들을 이제 빅테크들이 그려주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고 투자 포지션을 또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막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성장률은 막 나오지만은 또 누가 사실 또 핵심 기업이 될지 그 부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금까지 경쟁력을 잘 쌓아왔던 그런 기업들의 좀 분산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좋은 투자 아이디어 잘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